그 언제부턴가 우리나라가 한지 세계화 위해서 많은 또 여러 세계 나라 곳곳에서 그런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었고요. 우리 또 이승철 교수님께서는 그 한지 세계화에 발맞춰서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에서 또 한지에 관련된 뭐 포럼도 참여하시고 하셨었잖아요. 우리나라 한지가 왜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장 제가 이 한지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거를 이용해서 사업을 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장인이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인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현재의 유물이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설명보다는 우리 과거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요. 근데 대부분이 세미나나 워크숍을 가면 자기가 현재 연구하는 것들이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게 허상일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대부분의 그 해외 세미나나 국내에서 무슨 워크숍이나 하면 실제 제가 모았던 유물을 다 가지고 나가진 않지만 대표적인 유물을 많은 양을 갖고 나가요. 그리고 실제 그들이 그걸 만져보고 이 역사를 느껴보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현물이 제일 좋은데요. 박물관의 유물을 만져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부터 1000년 전의 종이나 그 3,400년 전의 색지나 뭐 실제 썼던 모든 물건들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그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고 그 색상이 어떤지를 실제 미감을 느끼게 하면서 세미나를 하는 거는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대부분 프랑스 루브르도 마찬가지고 이태리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물을 다 갖고 나가서 현지인들이 만져보게 하고 그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림을 만듭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 문화를 만드는 장인이 배제되는 것은 별로 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인을 배제하거나 문화를 만드는 현재의 한지를 만드는 사람들이 배제되면 그들이 없어지면 모든 게다 없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종이를 만들 수 있고 한지를 만들 수 있고 색지를 만들 수다 만들어요. 저는 장인이 아니에요. 그 오브제나 이미지나 색상을 갖고 쓰는 작가예요.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저는 제가 원하는 상품을 만들고 그 상품이 창조적인 작업으로 발전돼서 한두 점의 작업으로 남길 바라는 거지. 대신 그 작업을 같이 해주는 장인들이 존중받지 못하면 이그 문화를 예 시작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작점을 좀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가끔 어떤 일이 진행되거나 워크숍이 진행될 때꼭 장인을 동행을 합니다. 저희가 이태리라는 나라를 가서 뭘 한다는 것들은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배경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티칸의 보전 처리하는 분들이나 저기 이태리 자체에서 문화재 보전 처리하는 팀들한테 발표한다는 거는 어떤 면으로 문화의 어떤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될수 있어요.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장지방의 장성호라는 장인과 함께 가서 제가 이론적인 발표를 하고 그 양반이 그거에 대한 실물을 제안해주고 또 그들이 그걸 접해보고 그들이 전문가들도 그를 일을 접해보면서 느껴보고 일반 학생들은 실제 미래에서 생활 속에서 얻어줄 수 있는 요소까지 터득해보는 그런 시리의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배경을 장인이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걸 연구하는 연구자가 설명해 주는 거고 그 연구자가 설명한 것들을 과연 장인이 어떻게 재현하는지를 보여주고 일반인들도 참여해서 그것들이 그들 문화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게 참된 자기 문화를 좀더 포장되고 이론적 체계를 가지고 알려주는 게 아닌가.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한국화 화가이자 한지 연구가의 이승철 교수입니다. 제가 한지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한국의 근본적인, 지금 말씀하셨던 근본적인 그 재료에 대한 이해를 해서 좀더 좋은 그림을 그리고자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오늘 발표해드릴 내용은
한지와 한국인이 정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어떤 역사가 함께 숨쉬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보통 처음 태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태어난 소식을 종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이게 한국에 있어서 금줄이라고 부리는 형태입니다. 맨 처음에 여기 종이를 걸고 수술을 걸어 놓으면서 남자가 태어나면 고추를 달고 여자가 태어나면 소나무 가지를 걸고 그 소식을 처음 알립니다. 그 외에도 실제 지금 그 프레시라고 얘기하는 불을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만들어 사용하고 이거는 물컵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탁자고 실제로 조각상까지도 종이로 만들어서 실제 생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노판 인쇄물인 무구정강 대단화지경 7세기 정도의 종이가 현재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무구정강 단안지경이 실사이즈를 재현해 놓은 종 사이즈입니다. 원료가 제일 좋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중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은 사만서원 날씨가 구별되는 그 경계선이 확실해서 덮고 축구의 그 침을 자생하는 선이 길이가 굉장히 잘 보존될 수 있는 기후가 되어 있어서 훌륭한 원료가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종이 중에 가장 비싸고 손이 많이 가는 종이는 그 일반 백지를 염색을 해서 문양을 넣는 그 문양이 들어가 있는 자연 색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실제 한국의 유물을 보여드린 첫 번째 이유는 그 단순하게 현재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고 한국에서 과연 얼만큼 한지 문화가 융성했었고 그 유물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실제 많은 유물을 갖고 오게 되었고 자료를 갖고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나면 편하게 물건을 보시고 만져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